감사 결과 명단에 누락된 B 유치원. 2년간 총 40억 4천 70여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동일한 설립자의 C 유치원. 2년간 누리과정 지원금은 15억 5천 900여만 원. 그 설립자의 또 다른 D 유치원. 누리과정 등의 지원금은 30억 7천 500여만 원. 이 세 유치원에 2년간 투입된 세금만 86억 7천 600여만 원입니다. 유치원의 가장 특이점인 하나가 현찰거래예요. 성공한 내역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고 큰 것들 몇천만 원씩 되는 것도 무조건 현찰을 뽑아가요. 세금 계산서 등의 증빙 없이 2년간 세 유치원에서 49억 2천 800여만 원을 현금 거래했다는 것. 감사팀의 소명 요구에 8명이 머그컵 만들기로 1,100여만 원을 썼다고 했고, 고급 식기 구입에 쓴 2,500만 원에 대해서는 증빙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설립자 차량 석 대의 보험료 1,400여만 원도 유치원 회계로 지출. 저는 돈을 너무 많이 안 쓰시고, 그 딴 게 유치원에 투자를 많이 안 한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돈을 아이들 교육비를 받으면 아이들한테 써야 되는데 그걸 안 한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들었어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견학이나 이런 데 가잖아요. 현장 학습 갈 때 무료인 데만 찾아가고 막 이런 데 있죠. 유치원의 설립자는 현직 목사. 우리는 유치원 법인카드 사용 내역서를 확보했습니다. 유치원의 거실하기보다 어느 부유층의 카드 사용 내역서 같습니다. 한 고급 양복점에서 360만 원, 900만 원 등 1,600만 원을 썼고, 2년간 백화점, 아울렛 지출은 총 182건에 달합니다. 260만 원짜리 명품 구입 등 백화점에서 하루에 390여만 원을 쓴 날도 있습니다. 2년간 백화점과 아울렛에서만 유치원 카드로 6,650여만 원을 지출. 호텔과 호텔 스파 등에서도 수차례 유치원 카드가 사용됐습니다. 유치원 설립자에게 인터뷰를 요청하는 공문을 여러 차례 발송했지만 답이 없었습니다. 유치원 설립자를 찾아가 봤습니다. 네, 목사님, 저기 MBC 취재진인데요.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한 말씀 여쭙게요. 안 맞다고? 예? 네? 한 말씀 여쭙게요. 아니, 네, 그러지 미치지 마시고. 아니, 말씀 들으러 온 겁니다, 목사님. 아니, 영상 있어요. 아니, 영상이 아니고. 아니, 다 얼른 다 희한한 얼른들이 아주 더 망가뜨리고 있어, 지금. 왜 유치원 회계에서 나온 돈으로 왜 천만 원짜리 양복을 사시고 2,500만 원짜리 도자기를 구입하시고요. 그런 거 없습니다. 그 거의 보고 정상적으로 우리 다 세금만 내고 다 했던 거고요. 그 엄마들이 더 잘하네. 엄마들이 더 알아서 판결해요. 엄마들이 다 보고 있어요. 유치원 엄마들이 얼마나 똑똑하신데. 경기도 교육청의 수사 의뢰 결과 의정부지검은 교비를 설립자만을 위해 썼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역시 감사 결과 명단에서 누락된 EF 유치원. 설립자가 동일한 두 유치원에 2년간 투입된 세금은 27억 6천 500여만 원. 이 유치원은 교육청 감사 당시 양쪽 유치원 이중 지출이 문제가 됐습니다. 한 건의 증빙 서류, 즉 영수증 등을 양쪽 유치원 회계 서류로 활용한 내역이 2년여간 258건, 4,800여만 원. 에이라는 유치원에서 무슨 교재를 1,000만 원어치를 구입했습니다. 라고 하는데 그 영수증을 복사해서 B라는 유치원에서 똑같이 사용, 그 1,000만 원을 또 빼버리는 그 돈을. 그러면 이제 하나의 영수증으로 두 번을 출금을 하는 셈이 되는 거죠.
회계서류 없이 설립자 남편 명의의 문구 회사에 1억 4천여만 원을 지급하기도 했습니다. 남편이 운영한다는 교구 문구 업체를 찾아가 봤습니다. 일반 주택으로 보이는 고급 빌라. 남편의 교구 문구 업체 주소지는 그곳이었습니다. 설립자는 이유치원 원장 급여로 1년간 9,980만 원을 수령하고 F유치원에서 행정총괄로 9,130만 원 수령. 약 1년여간 두 유치원에서 총 1억 9,110만 원을 받았습니다. 원장 업무 추진비 3,010만 원과 원화모집 목표 달성 수당 40만 원까지 받았습니다. 해당 유치원을 찾아가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희 MBC PD수첩팀인데요. 네. 선생님 잠시만. 선생님 잠시 말씀 좀 여쭙겠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아, 진짜 뭐 하시는 건지 얘기했어요. 뭐 다른 사람들이. 저희가 MBC 여기 안으로 들어오지 마세요. 여기 안으로 들어오지 마세요. 해당 유치원에 수사한 수원 중부서. 지금 감자 지 받아가지고 혐의 없음 얘기하는 걸 일단 보냈어요. 혐의 없음이요? 감자 지 가지고 내가 왔어요. 혐의 없음이면 뭐 증거 불충분 이런 것 때문인가요?